오늘은 추위를 재촉할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빗줄기가 시작됐고요. 내일 새벽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겨울빛이고 많은 양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고 내일 낮부터는 보다 강력한 추비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람도 한층 거, 거,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말까지 한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은 가운데 기온까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6도, 거제와 통영 8도를 가리키는 등 영상권에서 시작을 하고요. 낮 기온은 김해 11도, 밀양 9도, 창원은 8도선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지역도 오늘까지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진주 4도, 거창은 3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4,010도, 진주와 합천 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은 최고 2.5미터로 오후부터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